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술잔은 입에 댔지만 술은 안 마셨다. 라는 김호중 씨의 경찰 진술 어제 소개해드렸죠.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시기는 했지만 술이 아니라 차였다. 대리를 부른 건 부르긴 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고를 내고 도망치긴 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차량 블랙박스 파손했지만 술은 안 마셨다. 매니저랑 옷 바꿔 입고 가짜 자수시켰지만 술은 안 마셨다. 모텔에 17시간 동안 피해 있었지만 술은 안 마셨다. 와, 술 안 마셨는데도 소속사 직원들이 이 고생을 했는데 대박 사건 만약에 마셨으면 정말 큰 사달이 났겠네요. 5월 17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김호중 씨 측의 변명들 꼬치꼬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호중 씨의 얘기가 지금 제일 온 뉴스를 좀 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김호중 씨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영상 보신 분들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는 신호에 걸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택시기사분이 아마 운행 중이었었겠죠. 네. 확인해봤더니 택시기사 2주의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혐의가 주된 혐의였는데 이런 운전자를 다치게까지 한 혐의가 더해졌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추가로 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왜냐하면 이 영상 봐도 네. 당시에 그냥 스치기만 한 게 아니라 충격이 상당했을 거란 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를 아마 이 피해자분이 경찰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요. 어제 저녁 6시 3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김호중 씨의 주거지 그리고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의 주거지와 소속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경찰이요. 그 경찰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거물도 갖고 있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확보하셨습니까? 메모리카드 관련된 거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압수수색에서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 궁금증은 있어요. 지금 정황들을 보면 김호중 씨 측이, 즉 김호중 씨 소속사가 뭔가 법률적 조력을 받는 듯해요. 그러면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소속사 대표와 김호중 씨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죠. 거기서 압수 품목 중에 김호중 씨 휴대전화가 있어 확보됐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휴대전화가 과연 네. 그 사고 난 날 사용했던 휴대전화일까요? 아니면 여러 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확인을 하겠죠. 아하. 일단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은 본인이 그 우리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통화하고 있는 분들. 네. 그 휴대전화인지 여부는 분명히 금방 확인이 될 겁니다. 아하. 만약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것까지 만약에 숨겼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큰 의심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휴대전화가 요즘에 또 녹음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네. 녹음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아, 자동 녹음 기능? 네, 자동 녹음 기능.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또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삭제하면 포렌식하면 다 나옵니다. 아하. 그럼 인위적으로 뭔가를 삭제했다면 무언가 숨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니 그것도 역시 당연히 확인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모양만 이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전자기기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압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호중 씨가 사고 낸 그 차량에 블랙박스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게 숨겨져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만 가지고 전부 다 확인 못합니다. 술 마셨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네요. 그럼 음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뭐 통화 내용이나 혹여라도 있는 뭐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중요한 거. 네. 그 술집. 아. 그 술집에서 같이 김호중 씨하고 동석했었던 네. 김호중 씨는 술 안 마셨다고 하니까 동석했던 사람들 일일이 조사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점 안에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나 직원들도 다 조사를 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전에 이창명 씨 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맥주 몇 병 시키고 뭐 시킨 것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김호중 씨가 저렇게 사고 후 미조치, 즉 택시를 앞바퀴가 붕 들릴 정도로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안진용 기자님 지난 9일 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호중 씨는 당시에 어디서 오는 길이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막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 영상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불과 사흘 전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당일날 밤의 행적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난 9일 밤입니다. 서울 강남면 유흥주점 앞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가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어허.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김호중 씨인데요. 일행의 배웅을 받으며 차에 저렇게 조수석에 오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김호중 씨의 차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김호중 씨. 다음 서울 강남에 있는 집에 귀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에요. 50분 만에 다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흰색 SUV를 직접 몰고 또 다른 술집으로 향하는데 그러다가 저렇게 맞은편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자, 지금 5분 뒤 상황입니다. 네. 사고 직후 현장과 200m 떨어진 곳인데 차에서 내린 김호중 씨가 어디론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2시간 뒤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이 지금 보이시는 저 김호중 씨의 옷을 갈아입은 채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을 지금 보신 거잖아요. 애초에 지난 9일 날 밤 흰색 SUV 차량을 몰고 택시를 들이받았던 그 사고 차량은 흰색 SUV 차량인데 그 앞으로 가봤더니 짙은색 세단 승용차에서 세단 그 세단의 조수석에 대리기사 불러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흰 차를 바꿔 타고 나와서 저렇게 택시를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다 말아서 김호중 씨 매니저가 김호중 씨하고 옷을 바꿔 입고 사고 2시간 만에 경찰서 가서 내가 운전했소라고 허위 자수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김호중 씨는 뭐 했어요? 김호중 씨 매니저가 또 있습니다. 지금 매니저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3명인데요. 어허. 또 다른 매니저와 함께 이 현장을 찾아온 매니저와 함께 자택이 아니라 강남에 자택이 있는데요. 네. 근처에 있는 자택이 아니라 11km 떨어진 구리에 있는 한 모텔로 향합니다. 이 구리에 있는 모텔이 이 매니저의 집 근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 문화, 문자 계속해서 왔는데요. 모두 무시한 채 사건 발생한 지 17시간이 흐른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 알려진 것처럼 경찰에 출석해서 운전한 사실을 부인을 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운전한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발생한 지 17시간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장유미 변호사님, 거듭 막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뭡니까? 있죠. 그건 바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난 10일,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했을 때 김호중 씨는 경찰에서도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 뒤에 술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뭐 어떤 주점에서 나오는 행적 같은 영상 같은 것이 보도되자 다소 말을 바꾸긴 합니다. 이 말인즉슨 네. 술자는 입에 댔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주장은 비단 김호중 씨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 역시 김호중 씨가 내가 포함된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을 했고요. 유흥주점에서는 술이 아닌 차 음료를 마셨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하, 유흥주점에 간 건 맞지만 술이 아닌 차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유흥주점에서
차 음료도 팔고 그럴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술도 있고 한데 차도 혹시 여기에 제공이 되나요? 저희는 원래 없죠. 뭐 사다 달라고 편의점에서 사다 줄 수도 있죠. 없어요. 원래는 가게에 빌려주면 안 돼요. 원래 그 상표에 차 음료가 있어요. 뭐 구체적인 상표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그 차 음료, 여러 가지 차 들어갔던 그런 뜻의 차 음료예요. 그 차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속사 측에서 밝힌 거예요. 그 차 음료를 마셨을 뿐이다, 김원중 씨가. 그러면 우리 기자가 지금 우리 장가희 기자가 유흥주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 차 음료를 여기서 팝니까? 그런 건 없대요. 그런데 손님이 원하면 사다 줄 수는 있대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 차를 요청해서 사다 줘서 마셨다고 쳐요. 그러면 보세요. 안준영 기자님. 대리기사를 왜 불러요? 술은 입에도 안 했다는 대리기사. 앞서 영상 보면 대리기사가 오고 조수석에 김원중 씨가 짙은색 세단에 타는 게 보였잖아요. 그럼 왜 대리기사를 부를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렇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본인이 조수석에 탈 때는 통상적으로 술을 마셔서 부탁한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의 설명은 당시 술은 안 마셨지만 피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유흥주점에서 이런 대리운전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운전대를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저희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50분 후에 본인이 다시 차를 갖고 나오는데 아니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시켰던 사람이 50분 후에 직접 운전을 하고 나가는 거 역시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와 근데 이 사건은 전해드리면 전해들수록 되게 신기방기한 게 많아요. 어떤 유흥주점이길래 이다만은 손님이 피곤하시니까 대리기사 서비스를 그냥 제공해줘요. 술도 안 마셨는데 막 어딘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이게 강남 청담동에 있는 한 고급 유흥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리기사가 운전해준 건 유흥업소의 의전 서비스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VIP들 중에서 집이 좀 가까우면 음주를 했든 안 했든 음주와 무관하게 대리운전을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호중 씨도 음주를 하지 않았지만 대리운전을 해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요. 다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피곤하면 운전도 하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흥업소에서 유흥주점에서 아주 VIP 고객이니까 의전 서비스 자 그냥 타세요. 편하게 저희 대리기사님이 해드릴게요. 운전 자 피곤해서 운전도 못해서 지금 집에다 바래다 줬으면 집에서 푹 쉬면 될 일이지 왜 50분 집에 도착하니 50분도 안 돼서 흰색 SUV를 몰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귀가 후에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몰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이유는 피곤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5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그래서 내가 다시 체력을 회복하고 만나러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지금 음주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차량을 갖고 저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이동하다 사고 난 것은 맞다. 집에 갔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압구정 등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귀가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유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저기에서 곧바로 이탈을 하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사고 직후에 경찰이나 보험사가 아니라 매니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현장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계속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집에 갔다가 다시 막 원기 회복돼가지고 그래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쳐요. 나와서 차를 몰았다 쳐요. 그러면 그런데 저 차량이 저 택시를 앞서 보셨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덜컹 자기 차 앞바퀴 덜컹 튀어 오를 정도로 강하게 차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매니저랑 저 11km 떨어진 구리에 있는 숙박업소를 간 거 왜 간 거예요? 이다만 하면서. 김호중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자택으로 가면 취재진이 몰릴까 봐. 그 밤에 누가 어떻게 알고 취재진이 와요? 취재진 기사도 안 났는데. 능력을 굉장히 높게 산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몰릴까 봐 호텔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날의 김호중 씨 행적에 관해서 김호중 씨 측이 내놓은 해명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일단 술잔 입에 댔지만
술이 아니고 차음유를 마셨고 피곤해서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지만 다시 놀러 나가려고 운전대를 잡았고 또 그러다 사고가 나서 공황이 왔지만 차분하게 태연하게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또 집이 가까이 있었지만 멀리 있는 숙박업소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나 살다 살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해명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좀 얘기를 할까요? 네, 뭐 앞에도 뭐 지금까지 입 아프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아까 구리 시에는 한 모텔로 이제 차 사고를 내고 매니저한테 갔잖아요. 네. 아니 다른 사람이 출두했는데 기자들이 왜 찾아요? 아니 본인이 출석을 했고 그게 소문이 나야 그다음에 김호중 씨의 취재진이 몰리지. 김호중 씨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갔잖아요, 매니저가. 네. 근데 어떻게 수사기관보다 기자분들이 더 빨리 하나요? 네, 제가 진짜 저도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김호중 씨가 이게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너무 우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했던 것처럼 제가 이 첫 보도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차 사고 나기 전에 뭘 했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 유흥주점이네요. 그러네요. 술을 마시는 곳입니다. 아하. 하필 거기서 술을 안 먹고 차를 마셨네요. 하필 또 피곤해서 대리를 불렀어요. 네. 근데 대리를 불러서 피곤해서 공연 때문에 술을 입에도 못 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다시 나간 데가 또 술자리네요. 하하. 거기서도 차만 마시려고 그랬나요? 그거 다 이상해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난 다음에 사실 통상 저 상황에서 음주 상황이 아니고 혹여라도 뭐 휴대폰을 보다 뭐 그랬다거나 하면 내려서 죄송하다 하고 사고 신고하고 보험 접수했으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심히 공항에 왔는데 주머니에 손 놓고 태연하게 매니저랑 통화를 하고요. 뭐 본인은 몰랐고 매니저가 자진 출동한 거라고 했더니 본인 옷도 벗어줬어요? 그럼 왜 벗어줬을까요? 그냥 그 대목이 이해 안 돼요. 추워서 벗어줬나요? 벗어달라고 하면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해 안 가는 건 또 다른 매니저 와서 저희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파손했죠?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왜 파손했죠? 그 이유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네요. 그 매니저 직원의 독자 판단이었다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 짜고 한 명은 나가고 한 명은 혹여 김호중 씨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걸 없앤 완전 조직적이었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파손했어야만 했었는지 이 모든 그러니까 지금 그 만약에 음주를 안 했다면 이 모든 게 너무나 다 우연히 음주를 한 것 같은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 구리에 있는 호텔로 모텔에 가서 17시간을 있었던 게 아까 취재진 피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접촉사고를 내고 제3의 장소 가 있는 경우는 무언가 숨길 게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 공항까지 공항장에까지 있으면 집에 가서 쉬어야죠. 맞아요. 집이 제일 아늑하잖아요. 그럼요. 매니저하고 낯선 왜 구리에 호텔도 아닌 모텔에 가 있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자기를 찾기 어렵게 아까 취재진이라는데 취재진은 제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결국은 경찰에서 전화 오는 거 문자 오는 거 다 피하고 17시간 동안 버틸 장소를 찾았다고 제가 음주했단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요.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지시했어! 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인데 지금 어느 정도 김호중 씨랑 친하길래 왜냐면 지금 자기가 곤란한 상황을 지금 다 떠안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총대를 메고 있는 게 소속사의 대표인데요. 김호중 씨와는 일반적인 소속사 대표와 소속 연예인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면 친척 관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소속사 대표인 이광득 씨도 과거에 연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BS 공채 개그맨 9기 출신이고요. SBS의 과거 가장 대표적인 개그 프로그램인 우차사에서 여러 인기 코너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기억나 이제 기억나 네. 얼굴 보니까 기억납니다. 얼굴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호중 씨도 이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 내 친척 형이고 어렸을 때 서울에서 한동안 같이 기거했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는데 이 소속사 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일단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빼서 입고 경찰에 출두하고 일 처리를 대신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출석해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매니저도 사실 김호중 씨와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 매니저가 아니라 육촌 누나의 전 남편인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저 A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육촌 누나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 씨를 모텔로 안전하게 귀가를 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 씨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손상시켰습니다. 아니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접촉사고 낼 수 있어요. 연예인도 낼 수 있죠. 근데 그 접촉사고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 접촉사고를 뭔가 무마하려고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소속사 매니저 3명이 동원되고 그리고 대표까지 나서 내가 시켰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당시에 소속사 대표 말은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김호중 씨가 공황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태연하게 전화 받는 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왜 사고 직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소속사 대표가 내놓았던 해명은 김호중 씨가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확보된 CCTV 영상을 보면 그 주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낸 지 5분 정도 지난 후에 포착된 김호중 씨는 굉장히 침착해 보입니다. 그리고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내리고서는요. 본인이 내린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당황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주장이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심한 공황 증상이 왔다는 게 소속사 대표의 설명이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김호중 씨는 일절 본인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소속사 대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에 김호중 씨가 공황증세가 와서 그랬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탈했다 하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정말 저런 상태에서도 태연하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황이 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숨이 굉장히 차요. 그래서 숨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어지럽고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가다가 뭐 쪼그려서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김호중님의 표정 자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저 CCTV상으로 김호중 씨 표정은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최명기 원장님의 얘기로는 숨이 차니까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만약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쪼그려 통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은 김호중 씨는 영상 속에서 태연하게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CCTV에 포착됐어요. 그런데 김호중 씨가 그러면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공황 증세라는 게 갑자기 막 생길 수도 있지만 예전부터 앓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럼 예전에 앓고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예능이나 나와서 이런 걸 호소한 적이 있는데 김호중 씨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속사 입장은 2020년부터 공황장애를 알아왔고 또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거죠. 이번 사건 외에도 김호중 씨가 여러 구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설이 생겼을 때 오래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고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증세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사고와 함께 다시 증상을 보인 것 같다는 건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공황장애가 또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전화통화는 또 태연히 나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도 공황장애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중들은 이걸 봤을 때 상식적으로 공황장애 온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심의 시선을 거두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가 예전에 공황증세를 알았었는데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이번 일로 공황증세를 지금 나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과거 이것 때문에 지금 과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3월에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공황장애가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게 좀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동료 연예인이 그렇게 공황장애를 극복한 데에는 야한 생각이 좋다라고 해서 야한 생각을 했더니 비행기 타고 유럽 갈 때 큰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농담처럼 했는데요. 이번에 사고 났을 때 바로 이 공황이 다시 왔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백성원 변호사님
사고 같은 걸 내면 많이 놀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공황 증세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안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공황 증세가 다시 왔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김호중 씨가 보인 행동, 조치, 그러니까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않고 간 거, 이거는 이게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전혀 아니죠. 실제로 공황장애 증세가 왔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수습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어허.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 본 것처럼 저도 저렇게 태연하게 전화를 하고 있지만 공황증세가 아니라고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 당연히 되겠습니다만, 재판부가 저 영상을 보고 김호중 씨가 너무 당황해서 사고를 미처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느낄까요? 아니 지금 사고 나서 전화를 해서 이 사고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는 경찰에 통화를 하든 그 피해 당사자하고 얘기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전화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뭐 실제로 공황장애 증상이 발병을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장면만 봐서는 그게 뭐 당연히 면접은 아니고 뭐 심신미약이나 가명의 사유가 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의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 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저 사고 직후 사고가 난 곳으로부터 한 200m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 통화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잖아요. 그럼 그때 누구와 통화를 한 걸까요? 일단 여러 차례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속에서 전화를 할 당시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한 명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본인의 소속사 매니저였는데요. 요즘은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에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인 즉슨 그 당시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이 부분 좀 처리해줘 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는 녹취 파일을 매니저의 전화통화 내역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경찰이 매니저의 휴대전화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이 검찰 손에 증거로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매니저들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경찰에 출석을 하고 옷까지 바꿔치고 입었기 때문에 이 통화 내역은 앞으로의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백성훈 변호사님. 네. 뭐 언론에서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당시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매니저와 통한 녹음 육성 파일을 확보했네 어쨌네 막 그런 보도가 있지만 아직 그 육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 혹시 경찰이 만약 갖고 있다면, 만약에로 갖고 있다면 이걸 왜 공개를 하면 가장 확실하게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 텐데 왜 아직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요? 근데 만약에 저희 백권 양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술을 마셨으니까 이 사고를 처리해 줘라는 음성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죄는 처벌 못합니다. 왜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시지만 과거에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크림빵 뺑소니 사건 때도 본인이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자백했어요. 어허. 근데 음주운전죄 처벌 안 됐어요. 왜요? 이창명 씨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죄 무죄였어요. 예. 객관적인 수치 증거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17시간이라는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술을 마셨다고 자백을 해도 내가 얼마를 먹었는지 수치가 몇인지를 알아야 이게 면허 정지 상태 수준인지 면허 취소 상태 수준, 소주 두 병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객관적인 수치가 없으면 스스로 자백을 해도 음주운전 처벌이 안 돼요. 경찰 입장에서는 저걸 가지고 있다고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저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이 있다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소속자 김호중 씨 소속사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 언론 기사에 맞춤형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안진용 기자님 싸늘하다는 게 좀 감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대중과 팬덤의 반응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중 안에 팬덤도 포함이 되지만 팬덤들은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극명히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김호중 씨의 팬카페가
이 구호단체에 기부금을 냈는데 이게 거절당했다는 거죠. 일단 이 팬덤 같은 경우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 하면서 이 5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명목이었는데 네. 중요한 거 어제 이 해당 비영리단체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공익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면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을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팬덤들은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김호중 씨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비영리단체에서 볼 때는 이 사안 자체가 이미 사회적 무리고 대중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을 받는 게 온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기부금 반환을 결정했다는 건데 결국은 상식적으로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 일로 난감해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는 출생은 경상남도인데요. 김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김천시에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3년 전에 있네요. 진짜 써 있네요. 네, 수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김천시의 유명 관광지인 연화지 근처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사진도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있지만 네. 김호중 씨의 동상도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런데 이걸 철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으로 인해서 김천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일부 시민들이 이 소리길을 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천시의 입장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는 이 정도 파장을 그냥 음주운전이 뭐 음주운전 제가 단언한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아닌 것만 이 강조하다 보면 모든 이 사안이 쉽게 사그라들 줄 알았을까? 이 정도 파장 올 거라고는 예상 못해서. 왜냐면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가 그 나중에 대표가 지시해가지고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빼서 파쇄했대요. 부셨다는 거야, 부셔!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사고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거기서 어떻게 마침표가 찍혔으면 재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조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서 어떻게 보면 퇴출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어떤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내일과 모레 경남 창원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고요. 또 오는 23일과 24일은 서울에서 다음 달 1일과 2일에도 경북 김천에서 공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스케줄이었는데 특히 오는 23일부터 24일 서울에서 열릴 공연은 상당히 큰 규모의 공연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세계 최정상 악단의 현역 단원들이 내한하는 공연으로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연에서 김호중 씨가 메인 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뺑소니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관사인 KBS에서는요. 이 공연을 주관하고 있는 업체에 김호중 씨는 출연할 수가 없다. 대체 출연자를 급하더라도 반드시 대신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 내놓고 있고요. 네. 만약에 김호중 씨가 예정대로 이 무대에 서게 된다면 KBS가 주최한다는 그 부분 삭제하고 KBS 로고도 쓸 수 없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김호중 씨가 처한 거고 또 하나는 광고 위약금 문제가 걸렸습니다. 일단 광고 계약이 연예인의 어떤 귀책으로 파기가 되면 위약금을 상당 부분 물게 된다라는 건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보통은 광고 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두 배에서 세 배, 그러니까 받은 돈의 이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반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많이들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탑스타여서 광고를 많이 찍기도 했지만요. 이 수치로 봤을 때 한 건당 많게는 수억 원을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직 뭐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앞서 저희가 이제 김호중 씨의 공연 스케줄표를 제가 쫙 보여드렸는데 당장 내일과 모레 경남 창원 콘서트가 있어.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물론 공연 중요해요. 공연 뭐 표 사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런데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하니까, 강연한다고 하니까. 자, 공연한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공인이면,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고 공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일 공연은 열릴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김호중 씨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공연 관련해서 소속사의 입장은 양갈래입니다. 대중적으로,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는 사과하라고 했지만은 팬카페에 올린 글을 보면은 아티스트를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연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팬덤들은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6월 김천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매진입니다. 이틀 공연이 만석이 넘는데 매진 상태는 거죠. 결국 김호중 씨를 찾는 팬들의 마음은 그대로라고 했을 때 이 공연을 취소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환불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모두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공연을 지금 비판을 받더라도 강행을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주중 공연 같은 경우는 해당 방송사에서 대체자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 가수를 찾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또 김호중 씨의 대체자라는 얘기를 듣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가수가 누가 있을 생각하면 그거 역시 쉽지 않고 김호중 씨가 하차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표가 또 취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리 주최사인 방송사에서 그걸 요청을 해도 주관사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를 지금 상황에서 내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 이제 희한한 상황이에요. 희한한 상황. 앞서 그 소속사 입장 중에 아티스트를 지킨다 어쩐다 그 내용 좀 보여주세요. 백성원 변호사님, 저는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이 소속사 측의 이 입장을 읽어보고요. 기가 찼어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려. 보통 이런 거는 김호중 씨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쓰는 표현이야. 이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김호중 씨가? 김호중 씨가 다른 거 다 안 했다고 해도 뺑소니입니다. 다 아무것도, 술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도 뺑소니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뭐 사고 미조치인 줄 알았지만 아까 우리 저희도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꽤 사고가 컸기 때문에 택시기사분이 진단서를 제출해서 죄명도 바뀌었어요. 특가법상 도주치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일단 일반적인데 네. 그 이후에 본인이 설사 음주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본인 옷 입고 누군가는 거짓으로 자수를 하고 본인은 엉뚱한 뭐 구리시 모텔에 가 있고 17시를 지나서 출석을 하고 메모리 카드는 또 누군가가 부쉈고. 근데 뭘 보호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아까 술을 안 마셨다는 게 억울해도 그 사이에 있었던 나머지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거는 대중들한테 용서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대중들에게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나와서 사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김호중 씨는 보이질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뭐 소속사 대표 얘기, 뭐 매니저가 이랬다, 소속사 대표는 내가 총대를 맸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김호중 씨가 정작 본인이 소위 말해서 사고를 내고 간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아하. 저는 지금 이 소속사 얘기가 대중들에게 오히려 화난 데 불 더 붙이는 그런 효과밖에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요거 하나 백성훈 변호사님께 가고 우리 안지용 기자님께 좀 얘기 여쭤볼게요. 그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은 뭐 당장 김호중 씨가 뭐 구속이 된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네. 재판까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호중 씨 측에서도 뭐 변호사 선임하고 뭐 그런 대응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마 대중들이 다 아는 분일 겁니다. 네?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은 아니고요. 네. 화면에 여러 차례 비쳤던 분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물러났을 때 직무대행을 했던 분 있죠. 네. 그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이었던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지금 선임계를 냈다고 하니까 뭐 거물 중에 초거물이죠. 뭐 물론 뭐 조남관 변호사님이 한다고 뭐 있는 게 없었던 걸로 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서 선임을 했다고 하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마셨다고 계속 강변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제 저렇게 유명인이라 일반인이라면 아 음주는 한번 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들은 지금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가 아니라
김호중 씨 측에서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언론을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평가가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접촉사고 났을 때 사과하고 보험 처리하면 됐을 일을 지금 검찰총장 대행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해가지고 이걸 대응한다는 거. 와 대박 사건이네요.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어쨌든 최고의 변호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중 기자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중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대중들이 이렇게 등 돌리는 게 안 보일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대중들은 어찌 보면은 이미 그들의 안중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즘은 대중가수라기보다는 팬덤 가수들이거든요. 지금 팬덤들은 여전히 김호중 씨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처벌을 받더라도 팬덤이 공고하면은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숙의 시간도 짧게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팬덤이 김호중 씨를 여전히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확증 편향이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팬덤이 유지되면은 연애 활동도 계속적으로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중보다는 팬덤이 원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기는 게 현재 김호중 측에서 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은요.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파이프에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탄진이 제가 잠깐만요. 지금 누가 저희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에 화가로 등단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뭐로 불러드리는 게 좋으세요? 배우님? 작가님? 아니면 화가님? 그냥 저는 전 것 같아요. 그냥 바뀌요. 제가 누구 정말 잘 되게 밀어주는 거 이런 건 정말 자신 있습니다. 최고의 스타 화가가 되기 위한 대장정. 말 그대로 100분의 대단한 작가분들이 사전에 오디션을 거쳐서 추려졌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작품의 후원 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MBN의 미술 서바이벌 오디션 화폐계 MC를 맡고 계신 박경림 씨 그리고 박기웅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박 사건. 네, 반갑습니다. 와 대박 사건. 와 스튜디오가 너무 환해졌어요. 대박 사건. 아, 저희도 김명준 앵커님을 직접 네. 만나니까 아. 이 에너지가 엄청난데요. 네. 아니 와. 에너지라고 표현하시니까 너무 좋은 게 지금도 댓글 올라오면 좀 소리 좀 줄여라 맨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 볼륨을 좀 줄여보세요. 네. 네. 아 그러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근데 앞서 이제 그 자료 영상 나갔지만 박경림 씨 하면은요 저처럼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걸 사랑에 빠져 모두 빠져버려 피할 수 없는 나의 매력 속으로 와 노래방에서 좀 불러보셨군요. 진짜 많이 불렀죠. 착각의 늪인가요 제목이?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차트 막 휩쓸었는데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 발표를 막 휩쓴다 그런 말 있어요. 네, 그 이후로 아무도 제 앨범 제작에 나서주지 않아서 네, 제가 앨범은 없지만 감사하게도 또 제작 발표에 제작 보고에 이제 기회가 돼서 제가 또 꿈이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를 잡는 일이기 때문에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 박경림 씨 뭐 입담은 뭐 진짜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건데 근데 그 제작 발표에 박경림 씨가 진행하는 제작 발표에 보는 이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뭔지 한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자. 대박 사건 보세요. 와,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대박 사건. 예. 이게요,
박경림 씨의 의상을 보는 맛이 쏠쏠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의상인가요? 이게 영화 바비. 바비? 예, 마고로비가 주연을 맡았다. 어떤 분이길래? 아, 네. 이분! 네. 오, 대박 사건. 저... 마고로비. 어머머머. 네. 야, 그러네요. 야, 그리고 다음 또 의상을 볼게요. 다음 의상. 아,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야, 요걸 뭐예요? 탑건이네요. 탐 크루즈. 아. 야, 어쩐지 오,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 와, 대박 사건. 네. 오, 멋진데요? 진짜 탑건에 출연하셔도 되겠어요, 진짜. 네, 네. 연락은 오. 없어요. 예. 네네. 자, 다음 의상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바타입니다. 이거 아바타예요? 네. 어머머, 자, 보겠습니다. 싱크로율 대박 사건. 야,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내가 오늘 이런 옷을 입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진짜 다 모두 스타일리스트 팀이 다 와. 이게 작품의 네. 컨셉에 맞춰서 어허. 특색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주시고 네. 저는 이제 잘 입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세상에. 준비하고 있고 사실 의상 이야기는 여기에서 비밀인데 네. 제가 아니라 우리 박기용 씨가요 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미술 오디션 화백에서 네. 정말 놀라운 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이것은 불타는 트롯맨인지 화백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네. 화려한 의상을 매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야,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네. 뉴스다 보니까 이렇게 네, 좀 야, 정갈하게 입고 왔는데 뭔가 이 남자의 품격이 느껴지는 네. 정장 아우 수트 너무 잘 어울려서요. 아유, 지금 양옆에 네. 예. 아,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제 박경림 선배님이 네. 이제 의상도 의상이지만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에 또 제작 보고회를 진행해 주신 적도 물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출연자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세요. 왜냐면은 그게 정말 성의가 있고 또 앞에 굉장히 긴 양의 대본을 모두 외우고 오셔가지고 진짜, 진짜요? 뭐. 네, 그 아마 많은 출연자분들이 네. 굉장히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야. 잘하고 있어요. 네. 생각이라 편집을 못하니까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박경림 씨 이제 제가 실물로 아련하는 건 제가 처음이지만 너무 지금 세월을 거슬러 가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봐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비밀인데 네. 정말 죽기 전에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야, 이 재치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박기웅 씨도 제가 실물을 뵈니까 아니 솔직히 여러분 너무 남이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대박 썼고.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박기웅 씨 하면 떠오르는 게 영화 싸움의 기술 때 그 의리남. 아. 저는 그거 몇 번 영화 전문 채널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매력에 푹 빠졌었는데. 네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광고 나왔죠. 옛날 이거. 자, 이거. 네네. 이거. 제가 이거 젊었을 때 두 번 따라했다가 멀미나가지고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땠어요? 선풍적 인기였잖아요. 그게 벌써 꽤 됐죠. 2006년 1월에 방송이 됐을 거예요. 제가 왜 1월이라고 기억하냐면 네. 저희 할머니 집에서 네. 명절 때 모여서 그걸 봤었거든요. 와. 첫방 된 거. 저기 나오네요. 야, 예, 저 어떻게, 어머, 진짜. 목이 한 30cm는 나오는데요. 예. 저게 정말 네. 촬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약간 악에 받쳐서 돌렸어요. 정말 내가 목을 뿜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주자 한번 그런 생각으로 뭔가 약간의 좀 가슴 아픈 사람도 있는데 왜 목을 제가 한번 빼봤거든요. 목 진짜 안 빠져요. 멀미날 정도인데 어쨌든 네. 저 광고도 많이 시청자분들 뇌리에 지금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박기웅 씨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새롭게 변신했어요. 오빠 중에 오빠 교회 오빠 말고요. 오빠 중에 오빠 화가 오빠로 대변신했는데 이거 와 뭐 계기가 있으세요? 아 저는 원래 전공이 미술이었고요. 아, 네, 미대를 나왔고 신인 배우 때는 또 뭐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까 입시 강사도 병행하면서 배우 활동을 했었는데. 이 정도 실력이세요, 뭐. 예,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는 비교적 제작 환경이 드라마나 영화 제작 환경이 지금보다는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서 뭐 소위 아시다시피 밤샘 촬영이다 이런 저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훨씬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잠을 조금만 줄이면은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용기를 가지고 좀 도전을 해보고 있고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다행히도 응원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들어보니까 박기웅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 상당한 인기라는데 대체 지금까지 뭐 몇 점 정도 그럼 직접 그리신 거예요? 완판이에요, 계속. 뭐 진짜예요? 네. 오. 그림은 이제 뭐 지금도 그리고 있고 당연히 어제도 그렸고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판매가 많이 되고 이런 것이 컬렉터 분들이나 뭐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으나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좋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그쵸.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화백을 가끔씩 제가 매번 보진 않지만 네. 가끔씩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어렵게만 느꼈는데 화백이라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아마 시청자들 그러시고 어? 그림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네. 맞아요. 우리한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 그거 알고 계세요? 이 PD분들이 뽑은 이달의 PD상까지 수상한 프로그램이야. 아. 대박 사건. 뉴 스파이더도 좀 받고 싶은데. 아니 이 프로가 아직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어요. 아니 PD님들. 그러니까. 네. 진짜 이 미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 네. 박경림 씨 본인도 좀 많이 높아지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앵커님이랑 똑같이 저도 미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만 어허. 근데 미술이 참 좋은 게 그냥 각자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장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그냥 보면 좋고 그리고 화가들의 그 마음, 생각에 따라서 그림 톤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게 참 경이롭더라고요. 야, 예. 그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화가분들의 생각에 따라 이 뭔가 터치도 달라지고 한다는 게 너무너무 와닿는 표현 같은데 아니 근데 박기용 씨는 이제 이 많은 여성분들이 로망으로 하는 그 화가 오빠란 말. 그러면 뭔가 이 그림에 대해서 이 화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화가분들의 미션을 막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혹시 미션이 있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네. 그 기획을 제작진분들이 고민하실 때 참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왜요? 아무래도 고정된 장소에서 심사를 하고 그림에 관해서 의논만 하고 그 의견을 주고받는 그림만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때까지 현업 화가, 현업 미술 작가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뭐 같은 주제를 가지고 1대1 미션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큰 캔버스로 야외에서 그룹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원 미션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앨범, 커버, 여러 가지 네. 예, 여러 가지 기획을 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환기가 되게끔 그런 고민을 하신 부분들을 크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말씀 중에 그 화백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진짜 이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에 목마르지 않았나 화가분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게 사실 어렵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 그 100명의 화가가 이렇게 다양하고 아주 흥미로운 미션을 도전하는 프로가 화백인데 네. 남녀노소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기억에 남는 화가 네. 뭐 다 100분이 모두 기억에 남지만 10대 때부터 간판쟁이로 시작을 하셔서 그분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 이덕배 화가님 네. 60년 동안 그림을 그리셨던 그 예. 극장 영화 그거 맞아요. 그림 그리신 분 아니에요? 최고령 화가님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네. 와 나도 어릴 때 그 동네에 극장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 간판, 영화 간판 그림 그리시는 분 생각난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진짜. 네. 저희 만약에 시즌2를 하게 되면 꼭. 오, 진짜. 아싸!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와, 저, 정말 그분 저도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13세, 네. 13살의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김하민 화백. 아, 네네. 야. 그리고 정말 남녀노소 누구라도 그림을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가분들한테는요 지금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 화가분들이 계시겠어요. 근데 박기웅 씨가 보실 때는 이분들의 재능을 뭔가 발굴해내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저는 진행을 하면서 늘 똑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저 미션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맞다, 맞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해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날갯짓이 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봐요. 굉장히 저변이 넓어지고 네. 파이가 커지면 많은 분들께서 이 미술을 더 쉽게 즐기고 또 미술 작가, 그러니까 화가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고 그런 시장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저는 화백 이 프로그램 처음에 론칭 앞두고 있을 때 대박 사건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쵸. 중의적 표현이잖아요. 네. 네. 이거 혹시 박경림 씨가 아이디어 내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그러려 그랬네. 아, 네. 이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야, 네. 진짜로 너무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무릎을 탁 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박경림 씨가 이제 뭔가 이
앞서 뭐 노래도 잘하시고 하는 모습 뵀지만 박경림 씨 하면 다시 배우로서의 뭔가 이 제작 본인 제작 발표에 좀 서는 모습 시청자분들이 좀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지금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작가님들과 연출을 준비 중인 우리 감독님들 연락만 주신다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멜로, 스릴러, 뭐 SF 다 가능하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 게 저는 박경민 선배님하고 연기로 드라마에서 처음 네. 만났었거든요. 뮤지컬이라는 더 뮤지컬. 예. 근데 진행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 중에 맞아요. 한 분이신데 진짜 맞아요, 진짜. 진행보다 연기를 더 잘하십니다. 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후배로서 꼭 연기로 언젠가는 네.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제 또래나 좀 더 위의 분들은 그 논스톱이었나요? 네, 논스톱. 저 지금 와, 지금 매번 막 재밌게 막 보고 너 딱 걸렸어. 맞아, 맞아. 그 유행어는 막 있고 했는데 그 배우로서의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는 그 박경림 씨 모습도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준비하고 그런데 있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이제는 화가 오빠 박기웅 씨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진짜 못하는 게 없으시다, 박기웅 씨는. 이제 배우, 뭐 이제 화가. 혹시 그때 지난번 예능에 제가 기억나는 게 맞다면 노래도 노래 실력 수준급이시던데요. 가수로서 박기웅 씨 모습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잘하는 게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아이고. 얕게 그냥 두루두루. 예. 어찌 됐든 뭐 음악도 사랑하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또 올 7월 달에 또 전시를 앞두고 있어서 개인전을 네. 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 개인전이 또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100% 또 신작이거든요.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림과 더불어서 연기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오랜만에 두 분이 이제 나들이 하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이제 한 분씩 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 자기 앞으로의 포부, 계획, 근황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먼저. 야, 네. 저는 사실 이제 마이크를 잡는 일, 이야기를 하는 일이 이제 저의 업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야기, 예, 앞으로도 그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라면 제가 꼭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당장 내일입니다. MBL, 예, 오후에 우리가 이제 오후 5시죠. 네. 예, 화백을 통해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2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세상에 너무 그거 아쉽더라고요, 세상에. 그거... 좀 더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왜 건의할까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이거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이거.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네.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더 많이 해야죠. 맞아요. 네. 회장님, 보고 싶으세요? 네, 회장님! 네. 화백 네. 많은 응원과 사랑 그러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 진짜로. 자, 우리 박경우 씨의 또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도 열심히 하고 그림도 최선을 다해서 솔직한 작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텐데요. 아무래도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두 가지를 병행하려면 어느 한쪽에 조금 힘이 빠질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 아닌 걱정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양쪽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해 주셨듯이 화백 끝까지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지 네. 그리고 이미 참가하신 작가분들 모두가 저는 챔피언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오늘 네. 명언의 명언 진짜 대박 샀고 해서 회장님 시즌2도 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듣고 계시죠? 네네. 정말로 우리 화백이란 프로그램 오랜만에 정말 멋진 프로그램을 만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걸음 해주신 두 분께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경임 씨, 박기웅 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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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